일단은 그 아까 전에 저거 햄버거 남은 거 먹으면서 얘기 좀 할까요, 여러분들? 오늘 얘기 하나도 안 하고 계속 그것만 한것 같네. 아, 맞다. 오늘 최고형 스타 했구나. 드라마? 드라마는 좀 이따 보자. 드라마. 드라마 좀 이따 봐도 되잖아. 드라마 오늘 꼭 볼 거야. 드라마 좀 이따 보자. 드라마 정확하게, 드라마 기다리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왜냐면 이제 드라마를 기다리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 아닙니까? 예, 두 편밖에 안 남아서. 이제 오늘 거 보면 이제 내일이 마지막 회거든요. 그래서 계속 기다리시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그러면 2시 반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2시 반에. 아시겠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내일 뭐 출근한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드라마를 일찍 보자고 하는 것 같은데, 2시 반에 볼게요, 2시 반에. 예. 2시 반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오늘 스타 이겨서 너무 기분 좋다, 솔직히 말해서. 그거 뭐야? 싸이버거 말고 그 갈릭스 먹을까? 아,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라면 끓여 먹자. 그래. 아, 씨발. 내가 생각을 못했네. 김치라면 먹고 싶었는데. 김치라면 끓여 먹자, 김치라면. 김치라면 끓여 먹자. 라면 축이라고? 아니, 내가 면을 진짜 좋아해. 내가 면을. 그때 있잖아. 레전드 있었잖아. 내가 하루 네끼 먹었을 때, 아침에 짬뽕 먹고, 점심에 칼국수 먹고, 어? 저녁에 뭐, 다른 것도 면 하나 먹고, 그 다음에, 새벽에 이렇게 라면 먹고 잔 적이 있었어. 나그 정도로 면을 진짜 좋아해. 아, 김치가 없어, 김치가 없어. 아, 이러면 안수타면 끓여 먹으면 맛없는데. 김치 없는 상태에서 안수타면 맛없는데. 비빔면 먹어야겠다, 어쩔 수 없이. 아, 씨, 어쩔 수 없이 비빔면 먹어야겠다. 맘스터치도 하나 먹어야겠다, 비빔면 먹으면서. 아, 뜨거! 아, 뜨거! 씨! 야, 아스날 졌어? 아스날 졌어? 비겼다고? 그럼 어떻게 됐어? 그럼 어떻게 되는데? 비기면 어떻게 되는데? 맨유가 두 경기 다 이기면 4위라고? 어, 진짜? 아, 씨, 맨유 처음 생각하면 안 되는데? 시즌 막판에 엄청 재밌어지네? 시즌 막판에 엄청 찬란해지구만. 이거 먹고, 예, 드라마 보고. 내일은, 뭐야, 월요일이지 않습니까? 내일 월요일 맞나요? 아, 오늘 월요일인가? 12시 지나서? 오늘 12시 지났으니까 월요일이고, 일어나서, 화요일. 수요일 새벽에 끝난대. 수요일 새벽 4시에 끝난대. 그 수요일 새벽 4시 40분이니까 5시에 끝난대. 5시에. 5시에 끝난대. 수요일 4시 40분. 아니 근데 아좀 짜증나는 게 끝나는 시간이 좀 애매해가지고, 나는 이제 마지막 이제 진짜 240시간 뭐 여러분들이 아참이 새끼 뭐 자면서 그리고 뭐볼거다 보면서 뭐 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좀제 나름 입장에선 좀 그게 많았거든요. 예, 그런데 이렇게
아, 정말 수고했다고 케이크 하나 잘라가지고 이렇게 먹고 싶었는데 새벽 4시면 뭐 케이크 파는 데도 없고 샤발 그냥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방종하기에는 뭔가 좀 약간 그런 거 같고 안 그렇냐? 난 그냥 혼자 케이크 하나 이제 해가지고 불 켜놓고 혼자서 먹고 방종하려고 했는데 새벽 4시 40분 이렇게 수고했다고 해줄 사람이 많이 없어서 아니 그래도 뭐이 새벽 멤버들이 참 그래 잘알 거야 나의 고생을 새벽 멤버들이 그래 새벽 멤버들이 좋아 새벽 멤버들이 참그 뭐지 맨날 이제 연애의 발견 끝나면은 맨날 연애의 발견 얘기하고 그래 캠을 좀 오른쪽으로 옮기려고? 왜? 이렇게 하면 되잖아, 왜? 아, 자비 형이 어서 오시고요. 오늘 연애의 발견 15화. 이제 두편 남았어요. 오늘 거 보고 내일 거 보면 이제 연애의 발견 끝이에요. 희민은 어서 오시고요. 아니, 근데, 진우 어서 와라. 아니, 근데, 그, 뭐야. 아, 맞다. 수요일은 안 보는 날이니까. 아, 수요일은 안 보는, 아, 마감하는 날이라서.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한 거구나. 희민은 어서 오세요. 오늘 한 5시쯤에 자지 않을까? 왜? 아, 뭐야? 이거 잠금이 아닌데? 아이고, 야, 잠금아, 너 잠금이 맞아? 아닌데? 아니야, 봐봐. 야, 너그 잠금이 아니잖아. 아니야, 와꾸대 잠금, 얘는. 독거남이 흐로 바꿨어. 독거남이 흐로 바꿨어. 짝금이야, 짝금이야. 너, 저 장금이 맞아? 아, 일단은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고, 우리 또 장금이 500개 고맙다. 아니, 야, 와크대 장금아, 너그 전에 장금이 맞냐고. 아니지. 그냥 아이디가 그렇게 한 거지. 어? 그냥 니가 아이디 한 거지. 왜냐면 이제 좀 약간 잠금이랑 무랄라 해가지고 그걸 물어보고 싶어. 아 그래? 아 다행이네. 고맙다. 왜냐면 이제 그런 사건이 있어가지고. 아 우리 또 장금이가 또, 500개 고맙다. 뭐라고? 아, 왜 이렇게 재미가 없냐? 좀 웃겨봐. 아, 김민지. 그래? 아, 그 명훈이 형방 가서 웃겨달라 해, 그러면. 미친 새끼네요. 아니, 새끼가 무슨 도라이 새끼네. 명훈이 형방 가서 그냥 웃겨달라고 하면 되지. 도라이 새끼인걸. 예? 아, 웃긴 겁니다. 웃기려고 한 건데요. 또 이게 비빔면은 그냥 먹으면 안 돼. 비빔면은 이렇게 차갑게 해서 먹어야 돼. 좋습니다. 비빔면 차갑게 해서 먹어야지. 그렇지. 참기름도 들고 왔지. 아니, 여러분들, 내일 월요일인데, 뭐, 다들, 그거, 뭐야.
지금까지 있으신 분들은 내일 안, 그 뭐야 직장 안 가시는 분들입니까 형님들? 불 일부러 안 켰는데 이거 잘 안 보여서. 아니 또 시비 거는 게 아니라 물어보는 건데 왜 이렇게 피의식에 잡혀있냐. 그냥 물어보는 건데. 물어볼 수도 있지. 내일 오후 수업.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너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아니야. 나한테 하는 거. 너 좀 잘생긴 것 같다. 이렇게 하면 내가 피의식으로 새끼 비꼬네? 어? 또 시비거네? 이 생각 하잖아. 근데 난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여러분들. 어.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 난 진짜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아, 맞다. 유로 2016. 이제 6월인가? 그때 하죠, 형님들. 유로 2016. 응? 화면 너무 어두워. 2016. 그거 중계권 딸 수 있어요, 아프리카가? 와, 그거 진짜 존나 재밌는데. 난 솔직히 말해서 월드컵보다 유로 2016이 더 재밌어. 아, 진짜로. 아 그러게. 아 오늘 아 이번 연도 올림픽이야? 어디 올림픽인데? 브라질 올림픽? 아 진짜? 아니 그러면 그 뭐야 유로 2016은 6월달하고 올림픽 어디서 하는데? 라오 올림픽이라고? 라오가 어디야? 아, 7, 8월 달에. 라오가 어디야? 야, 라오가 어디냐고. 아니, 간제탑 라오라가 아니라 라오가 어디냐고, 어디 수녀냐고. 아, 나 진짜. 어디 수녀야, 어디 수녀인데. 아 브라질 도시? 그러니까 브라질 월드컵 맞네. 아니 브라질 올림픽 맞네. 맞는 거지. 아, 하나 선물 감사하고요. 응? 아니라고? 아 라오라는 나라가 있어? 아 진짜로? 몰랐네. 아 리우가 어딘데? 그니까 리우가 아니 좀 가르쳐주면 되지 왜 계속 다 이렇게. 아 참 내가 쳐볼게. 아, 진짜. 브라질 리우 맞네. 맞네 그럼 브라질. 와 진짜 씨. 아 올림픽 개재밌겠네. 또 이제 올림픽 이제 금메달 딴 사람들 그리고 이제 뭐 올림픽에서 좀 이슈 시킨 이제 올림픽 선수들 이제 예능 계속 나오고 그러겠네. 알죠 여러분들. 올림픽 금메달 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예능에 이제 올림픽 금메달 이제 리스트들 다 나오고 그러잖아. 아니 왜 그래 왜 이렇게 말만 하면 왜 이렇게 욕을 해. 아니 내일 출근하고 그리고 등교하는 건 아는데 왜 또 여기 하프리아 왔어. 아 월요일만 되면 이래. 월요일 새벽
원래 새벽만 되면 이래, 진짜. 미칠 것 같아. 아, 진짜, 뭐, 말만 하면 다, 그냥 쳐 뒤져. 아니, 닭대가리 새끼야, 닭이나 쳐먹어. 맨날 이러고. 왜 그래, 왜 그래. 미안, 미안, 미안. 아, 참. 아, BJ 보고 닥치라고 하면 누가 말을 하냐, 그러면? 어? 어이가 없네, 진짜. 철구 형 오늘 그거 했어? 강성태님이랑 합동방송? 형님들? 철구 형 강성태님이랑 합동방송 했어? 아 했어? 어떻게 됐는데? 잘 됐어? 아니 그 뭐야 120시간 그거 어떻게 한대? 안 한대? 먹튀 한대? 하겠냐라고? 입으로는 한다고 했다고? 그래? 근데 나도 240시간 하다가 중간중간마다 좀 힘든 고비가 있었는데 그래도 잘 돼서 다행이다. 일단 힘든 고비 하나 말하자고 하면은 회장 형님이랑 회장님과의 이제 피파 내기하는데 나는 이제 3판 2선인 줄 알고 했는데 이제 단판이라 해가지고 아니 왜 말을 못하게 하네, 말을 못하게 하네, 진짜. 아유, 진짜. 말을 못하게 한다, 말을 못하게 해. 아유, 참, 진짜. 그, 어느샌가부터 샤발, 진짜, 방송하는 도중에 뭐, 계속 뱀눈이라 했었지 않나. 그, 듣기 싫다고 해도 계속 뱀눈 했었지 않나. 아우, 진짜. 미치겠다, 미치겠다, 진짜로. 내가 그거 진짜 싫어하는데, 내 솔직히 말해서 내, 뭐, 빠졌다고 해가지고 내가 욕한 적 있냐? 진짜로? 빠졌다고 하는 거 아는데, 내그 뭐, 얼굴 욕하는 거 가지고 욕한 적한 번도 없잖아. 내가 하지 말라고 한 번도 한적 없잖아. 근데 왜 도대체 뱀눈이라 하냐고. 내 뱀눈 존나 듣기 싫은데. 뱀눈이 아니라 샤발, 그냥 이게 눈이 작아서 그렇게 된 건데, 그냥 눈 작다 하면 되지. 왜 굳이 뱀눈이라고 하냐고. 존나 기분 나쁘다, 진짜. 그러지 마라, 진짜로. 나한테 그러지 마라, 진짜. 나는 그냥 방송하는 죄밖에 없다. 그것도 무식하게. 야, 무비스타야. 궁금한 게 있는데. 나 자는 시간 이제 이틀밖에 없는 거야? 그래? 아, 그러면은
뭐야. 아, 우리 또, 킹세자님께서 또1 더하기 1은 벙, 치유리 11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50시간 남았잖아. 두번 자고, 아, 되는 거구나. 34시간밖에 안 남은 거야. 와, 진짜, 대단하다, 대단해. 샤발. 대단하다. 와, 진짜. 여러분들, 진짜 마지막 그 4시 40분, 수요일 새벽 4시 40분, 많이들 좀 찾아와 주십시오, 여러분들. 봉준이 고생했다고, 예. 진짜, 별풍선 바라지도 않습니다. 진짜 별풍선 바라지도 않고, 고생했다고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채팅창으로, 정말. 제가 케이크 잘라가지고 혼자서 불 켜고 이제, 폐막식을 할 거거든요. 아, 진짜 벌써부터 눈물이 날것 같네요, 진짜. 240시간인 이제, 거의 마무리한다는 생각을 하니까 벌써부터 눈물이 날 거야. 이개 같은 이거는 폐막식을 단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폐막식을 단한 번도 한 적이 없고 개막식만 지금 세 번째 했어요. 드디어 폐막식을 할수 있어서 저는 정말 너무 좋습니다, 진짜로. 개막식만 세 번을 했어요, 제가. 예? 아, 오늘 만약에 철구 형한테 졌죠? 저 그럼 또 120시간 또 개막했었어야 됐어요. 예? 저또 120시간 또 개막했었어야 됐어요. 그럼 폐막이 없는 이 개막식을 네 번이나 하게 된 거예요. 와, 나 진짜 오늘 죽을 뻔했습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진짜로. 아우, 진짜 죽을 뻔했어요. 죽을 뻔했어요. 정말. 노래방 언제님께서 하나 선물 감사드리고요. 노래방은 개뿔. 노래방 지금 못하는 게 지금 목이 지금 다 나와가지고 지금 노래방 안 해도 지금 목에서 막 피가 나는데. 아, 그래도 좀 배가 좀 고프긴 하다. 이거 뭐냐면은 이제 그 뭐야 마음스터치 마음스터치인데 새로 나온 신제품이래. 이게 무슨 뭐 갈릭스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뭐 여기 안에 햄 들어있고 막 치킨 들어있는 건데 이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번 뚜껑 한번 열어볼게요. 햄두장 있고 치킨 한 마리 있네요. 어? 대파 먹으라고? 아니야, 난 이렇게 안 대파 먹고 이렇게 식은 거 먹는 거 좋아해. 와, 존나 크다, 이거. 야, 이거 한 입에 들어갈 수 있냐? 들어가. 나입 존나 커. 며칠 쉴 거냐고? 몰라? 나 오래 안쉴거 같은데? 240시간 끝나고? 아이고! 또 누구예요? 아, 우리 또 희매 누나가 진짜. 아, 우리 또 희매 누나 또 500회 감사드립니다, 진짜. 우리 희매 누나 어서오세요, 진짜. 희매 누나. 맨날 이제 저 진짜 좋아해주신 누나인데, 설나사 누나인데, 누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누나. 근데 너무 고전인데, 누나도 이제 별풍선 쏴주셔가지고 지금 즐거움을 주셨는데, 저도 누나에게 즐거움을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아, 뭐야, 이거? 아, 그냥 스타킹 아니네, 이거? 이런, 샤발. 아, 이런 걸 들고 왔어. 누나 너무 고전인데. 아 누나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로. 예. 아 너무 너무 고전인데. 아 그래도 예 누나도 저에게 즐거움을 줬기 때문에 저도 누나에게 좀 즐거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고전이지만 예. 아 누나 500개 너무 감사드립니다. 50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가 똑같아? 뭐 스타킹 쓴 거랑 안쓴 거랑 똑같다고? 좀 개소리 좀 하지 마라, 진짜로. 아, 나 진짜 씨. 아, 좀 진짜 이상한 소리 좀 하지 마. 새벽부터 진짜 짜증나게 진짜. 씨발! 안경 깔고 앉았잖아! 안경 깔고 앉았잖아! 안경 의자에 있다고 말을 해줬어야지! 아, 또 빠사던데, 진짜! 진짜! 아니, 이렇게 내가 500개 리액션 했는데, 500개가 날라갔잖아, 이거 5만원짜린데! 아씨. 아니 이거 또 다음 번 망가졌는데 이거. 아씨. 아! 씨발 유도 성공했어요. 유도 성공했어요. 저거 사실 안경 2만 원짜린데. 씨 그냥 그냥 10만 원짜리로 할 거야. 누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누나. 1000개 감사드려. 진짜. 아 장난이야. 이거 5만 원짜리 맞아. 씨. 어우. 큰일 났네, 이제. 감사합니다. 예, 잠시만요. 일단 밥은 계속 먹어야 되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로. 예. 나 큰일 났네. 이거 안경 없으면 나안 보이는데. 이거 안경을 깔고 앉았어. 진짜 좀 생각 좀 하고 살지, 진짜.
아, 이거 안경 봐라, 이거. 이거 박수 사진, 이거 어떡하냐, 이거. 아이고, 아이고. 아, 씨, 눈 너무 안 보인다, 씨. 많이 찢어본 솜씨라고? 아하, 무슨 소리를 하십니까, 여러분들? 예? 뭘 많이 찢어본 솜씨입니까, 제가? 제가 언제 찢어봤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처음 찢어보는 거예요. 네. 이런 얘기 하기 좀 그런데, 스타킹은 갈색 스타킹이 제일 좋지 않습니까? 아! 아, 난 검스는 별로 안 좋아해, 솔직히 말해서. 검스는 별로 안 좋아해요. 예. 안녕하세요. LA 다저스 투수 류현진이라고 합니다. 난 진짜 BJ에 최적화된 진짜 와꾸를 가지고 있어. 정말로다가. 난 항상 그래서 고마워해. 그니까 뭐 다른 이제 BJ들 뭐 남캠분들 보면은 뭐 세아님이나 뭐 K형님이나 뭐 보면은 다 잘생겼잖아. 그분들도 이제 정말 얼굴빨로 이제 먹고 사는 거지만 나도 참 얼굴빨로 먹고 사는 거야. 난 그래서 난 너무 좋아. 오늘 2시 30분에 드라마 볼 거야. 어우 씨. 아, 눈 아파. 아, 큰일 났네, 이거. 내일 이거 고치러 가야 되네. 아 씨. 네. 아우, 잠시만. 이 옛날 안경 이따 쓰고 있어야겠다. 안 되겠다. 아우. 이러면 눈 진짜 안 좋아지거든. 아, 옛날 안경 쓰고 있어야겠다. 아,
시메도 넣으시고요. 재미없어. 스타킹 안 봤냐고. 재미없어. 재미없다고. 재미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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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생각을 해봤는데, 네, 방금 생각을 해봤거든? 뭐라고, 뭐라고? 감자탕이 왜? 감자탕 왜? 아, 그래, 씨발, 야. 오랜만에 기분도 좋은데, 감자탕 하나 주자. 힙의 누나 아까 천 개 리액션 감자탕으로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거 내 리액션도 아닌데 이거 내가 더 많이 하는 것 같다 샤발. 일단 여러분들 1초 리방 할게요. 드라마 틀게요. 아, 일단 우리 힘의 누나 천개 너무 감사드립니다. 힘의 누나 따랑이에요. 뿌징뿌징 하나 생각 감사드리고요.